최근에 좀 시중금리가 낮아지고요. 거래량이 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실거래가도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은 나왔다. 지금 사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네, 글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가 떨어질 때에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2021년도 중반 정도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이 2023년도 초니까 하락을 하고 바닥을 기고 한게 벌써 1년 반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2년이 될 때까지, 즉 올해 8월 정도가 될 때까지도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올해 말까지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주가가 박스권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그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주가는 떨어지고 옆으로 가고 이러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이런데 주식도 이런데. 그 부동산이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고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너무 좀그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가 지난 한 6년 뭐이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부동산에 대한 그 기대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기본적으로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쪽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떨어졌다가 아 이게 주춤하면 아 드디어 이제 바닥에 도달했구나.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그 2022년도 초의 가격으로서 빠른 속도로서 회복을 하겠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갖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바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또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의 얘기나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마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손해를 보게 만들고 그래야 하락의 끝을 내고 뭐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들을 전부 다요. 많이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에서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제 바닥이 아닐까? 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도 모두 다 손해를 보게 만들고 그래서 모두 다가 아예 퍼져버리는 형태가 되고 이럴 때까지 가격을 끌어내려서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고 뭘 하건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향을 바꾸건 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야, 이거 가지고 지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이 이거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은 바닥이 아닌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은 바닥은 아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그러니까 하락이 좀 주춤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나오는 거냐. 이거는 우선 보게 되면요. 올해 초, 작년 말 이때에 한국부동산원 그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한 주에 0.8%씩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유지가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주에 0.8% 떨어지면요. 한 달이면 48은 32, 3.2%씩 떨어지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40%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속도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0.8% 이렇게 떨어지는 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속도 조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보면, 한 주에 한 0.27%, 그러니까 대략 한 0.3%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하락의 속도가 제가 봤을 때는 유지 가능한 정도의 속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오다가 그 하락하는 급등해서. 페이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제는 하락이 멈추는 거 아니야? 이게 페이스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도의 하락 속도 이 부분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1월 3일 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버린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효과가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거에서 그 효과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네, 해서 9억 이하. 예, 9억 이하의 그 집을 살 수 있게 예, 정책적으로 이제 그 대출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워낙 빨리 나가다 보니까 한 해의 예산으로서 잡아놨던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소진이 돼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아, 빨리 나가고 있네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40조 정도 잡혀 있는데 이미 30조 훨씬 더 남게 나갔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게 이제 얼마 없는 그런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게 40조 다 나갔다. 그러면 아니 특례 보금자리론의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재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정말 수요나 이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그러네요. 없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정도의 하락 이 부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유지되면서 꾸준히 이제 내려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주당 한 0.3씩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그러면은 한 1.1%라고 쳤을 때 예. 1년이면은 12% 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예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그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예, 그런 정도 더 내려갈 수 있죠.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출연했을 때 여긴 아니었거든요. 제 그 했을 때 이번에 서울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이 맨 그 정점에서 그러니까 네. 꼭지에서 40% 정도 하락해야 아마 끝이 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20% 내지 2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추가적으로 그 정도 내려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옆으로 쭉 기는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분간은 아무튼 뭐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앞으로 그 미국이요. 금리를 예. 올리고 예. 그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한국도 좀 올리게 되면 예. 그런 것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보는 우리도 엉터리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얘기하는 저 사람들도 진짜 엉터리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더 엉터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는 게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네, 물론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역할이 큰 건 뭐냐면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자기 가격을 못 이기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둬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는데 그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에 핑계거리를 얻으면서 속도를 빨리하게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리를 내리면 그러면 방향이 바뀌겠느냐. 여태까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개 보면 가격이 자기 무게를 못 이겨서 내려갈 때는 충분히 떨어져 가지고 아, 이제 정도면 뭐 많이 내려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만들어져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이 높은 게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서는 역할을 하지만 얼마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부분들도 거꾸로 놓고 생각하게 되면 아주 큰 폭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경악하게 만들고 이러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크게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그게 뭐 결정적으로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가격이 못 이긴다는 거는 소득이 네. 그걸 받쳐주지 못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소득 대비 너무 집값이 높다. 예. 네. 그런 부분들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봐오던 가격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 주가 최근 들어서 쭉 보면 한 1년 막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던 삼성전자 주가 그래 6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였지라고 이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서부터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한 13만 원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사람들은 와 가격이 너무 높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부분들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갑자기 가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적응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적응을 통해 가지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이러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자기 가격, 이제 가격을 못 이긴다라고 하는 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소득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보면 순간적인 가격도 소득에 대한 가격도 모두 다 높은 형태죠. 소득에 대한 가격은 우리가 PI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네. 소득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느냐. 소득 대비해서 13점 몇 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아니 이번에 출발하기 전에 한 9배 정도였습니다. 그게 지금도 13배다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굉장히 높은 상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가격이 2배가 돼버리는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의 가격은 너무 높아져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게 덜어져야 되는 것까지를 우리가 같이 감안하게 되면 당연히 봤을 때에 아 이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회장님 그 미분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 미분양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이제 7만 채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정도면 심각한 건가요? 뭐 부동산 아니 저기 그 건설회사들이야 예. 심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7만 채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10만 채를 넘어가고요. 막 이렇게 될 겁니다. 2008년도, 9년도 이럴 때에 14만 채, 16만 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6만 채. 그렇기 때문에 7만 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예.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자체는 짓다가 말 수는 없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골조만 올려놓고 이거 안 됐으니까 중간에 드롭하겠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골조만 올려놓고 우리가 싸게 이거 그 팔게요. 이런다라고 해서 살갈 사람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작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당연히 보게 되면 미분양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집을 많이 지을까?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부동산 기업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어디든지 분양만 하면 팔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데 안 되는데 다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언제? 부동산 경기가 거의 정점에 도달할 때 사람들의 낙관적인 심리는 가장 커지죠. 주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가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주식은 가장 싸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최고점을 향해 갈 때에 보다 더 많은 집을 짓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집들은 어떻게 됐든지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분양한다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 모두 다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되면 우리가 일정하게 이런 정도에서 분양가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싸져 버리는 거죠. 다른 그 아파트들에 비해서. 그러면 당연히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게 되면 미분양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10만 채를 넘고 10몇만 채를 가고 하는 거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러니까 물론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 건설회사들이 알아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않냐. 부동산 그 경기 좋을 때 그거 갖고 돈 많이 벌고 했으니까 당연히 당신들이 상황에 대한 판단도 잘못한 거고 그렇게 됐으면 그거에 따른 그 저 문제가 나오고 손실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도 당신들이 떠안아야 되는 거지. 그걸 누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냐. 그러니까 정부한테 손 벌리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건 뭐 건설회사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위부장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 둔촌주공하고 장인유태원 아파트들이요. 예. 그 거의 뭐 그래도 완판됐다고 하면서 또 이게 지금 안 사면은 좀 늦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느끼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7만 채에서 16만 채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그냥 지금 이 소식을 너무 이렇게 비중 있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되는 거라고. 우리나라 신문을 만드는 신문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신문사들의 대주주 를 쭉 이렇게 분리해 보면 가장 많은 대주주가 뭐냐면 건설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신문사가 지금 7개인가 9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신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단 한 건이라도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거를 찾아낸 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주주들한테도 잘 보이는 길일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독자들한테 무슨 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거는 저기 그 언론학의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우리나라 신문사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게 대주주들한테 이익에 봉사될 수 있는 형태가 될 거냐 하는 것들이 보다 더 관심사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둔촌주공 거 해가지고 거의 완판됐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만약에 거의 완판됐다라고 하면 그 주택조합에서 얘기를 이미 했겠죠. 거의 완판됐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했겠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면 분양률이 뭐 얼마뿐이 안 됐다라고 하는 장이동 이런 데가 지금 거의 완판됐다라고 하게 되면 대문짝만하게 실었겠죠. 그 조합에서 그 해가지고 막 그 저 홍보자료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그래서 완판되고 했던 거에 대해서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건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문사는 어떻게 하냐? 아, 이게 거의 완판됐습니다. 완판 안 됐으면 누가 완판됐다고 얘기했습니까? 거의 완판됐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거에 잘못 속게 되면 그다음에 그거에 속은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영끌이었던 거죠. 그런 그 저 이 신문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영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온갖 얘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신문 지면을 거의 도배를 해버리는 형태가 됐고 그렇게 도배를 해버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건설회사들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저 그 신문사들이나 방송사들도 이게 계속 괜찮고 영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 아무튼 광고 수입도 많이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 믿고 그거에 속아서 사고했었던 지금 사람들은 거의 죽어나는 형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정도로 뭐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뭐 선량한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센터장님 이렇게 미분양 수치가 16만 채까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 부동산 PF 부실요. 이게 다시 막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부동산 PF 문제에 본 라운드가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작년도 9월이었죠. 그 레고랜드.
레고랜드로 그랬던 거 그건 이제 오픈 게임입니다. 와. 그 오픈 게임이 끝나고 오픈 게임. 예, 이제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와. 오픈 게임은 그게 벌어진 이유는 그겁니다. 아니 지급 보증을 해줬는데 혹시 지급 보증을 이행 안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다른 그 부동산 PF도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두려움만 끊어주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문제가 없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그 본 게임은 뭐냐면 미분양이 나면서 부동산 PF라고 하는 것이 망가지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건데 이제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는 거잖아요. 자, 뭐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대우건설이 울산에 그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데 440억 물어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아 여기서 나 그 발 뺄게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건설회사들도요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대구에 짓고 울산에 짓고 뭐 이런데 야 이거 빠져야 되냐 아니면 가야 되냐 뭐 이런 이제 고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본 PF 진행되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강남에 만약에 뭐 그래가지고 저 그 주택조합 만들어가지고 재건축 들어가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높은 가격에 이거를 분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그냥 따져봤더니 그 저 대치동 음마 아파트 7천. 재건축할 때에 평당 7,700만 원 이렇게 그 분양가가 된다. 근데 주변의 아파트가 만약에 평당 6천만 원 된다라고 하면 그거 사람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따져서 야 6천만 원인데 7,700만 원이면 그 사이에 격차가 1억 7천만 원이니까 대략 한 30% 되고 그러면 대치동 음마 아파트 새로 지은 것이 한 새 아파트니까 30% 정도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더라도 거기에서부터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평당 1억은 돼야 정말로 뭔가 아무튼 뭐 얘기를 해보거나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쭉 떨어져서 반포에 있는 지금 뭐 평당 1억을 하니 어쩌냐 하는 아파트들도 내려가서 평당 8천만 원 뭐 이렇게 되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야, 이걸 해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이런 그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강남에 있는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데들도 똑같이 겪어야 되는 그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미분양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 이 본 게임은 오픈 게임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훨씬 더 거칠게 진행이 되며 그다음에 또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거다. 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세태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그 재건축 관련된 비용도 뭐 원자재값 상승까지 더해져 가지고 정말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인구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더해지면서 앞으로 일본형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고점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아무튼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죠. 네. 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많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 한 여성이 그 평생 동안 나올 수 있는 인구, 그게 그 아기가 0.79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형태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봤을 때에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도요. 이런 속도로서 그 출산이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려운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뭐냐면 세대별로 인구를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세대는 19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 났던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960년대 초반에서부터 중반 정도까지 났던 세대들은 계속해서 은퇴해 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70년대 중반 정도까지 그 태어났던 인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은퇴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형태로서 집도 갖고 있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집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다음에 더 작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은 집으로 가면 그 새로운 세대들이 큰 집을 사서 또다시 바꿔주고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영원한 꼭지일 거냐. 그거는 뭐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거까지는 제가 봤을 때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부동산 왔던 것처럼 그런 속도로서 올라가고 이러는 건 이제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만약에 2030몇 년도에 이제 뭐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그때 고점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고점이 2021년도의 고점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이러지 않는 정도에서 그냥 그쳐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 네. 그 센터장님께서 지난번 출연하셔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하락을 지속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각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하락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면 끝이 나고 그다음에 옆으로 5년 정도가 간다. 아, 옆으로 5년. 예, 예. 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V자 형태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을 쫙 기어버리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거가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건 우리의 소득이 우리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봤을 때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뭐 부동산 뭐 한 번 정도 뭐 더 내려가거나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을 축적시켜 가지고 이게 뭐 다시 이제 힘을 그 발휘하고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옆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는 국면까지 봤을 때 뭐 5년 내지 6년 정도에 걸쳐서 옆으로 쭉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그 상황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을 보는 사람도 엉터리지만 부동산 보는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사람들도 진짜 이거는 완전 엉망이더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제일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은 연륜이 너무 짧습니다. 아. 그러니까 길다고 해봐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년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10년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 사이클을 제대로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몰입이 돼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35년 동안을 봤거든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사이클이 지나가는 것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봐왔고 네. 중간에 보면 그 외환위기가 나서 거의 나라가 절단되는 위기까지도 보고 뭐 이렇게 그 하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요런 요런 형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격에 관한 원리 이런 부분들로서 그걸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의 연륜은 너무 짧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이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10년 정도에 비해서 짧은데 그중에 한 6, 7년 정도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볼 때 항상 부동산은 올라간다라고 봐야 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 지금은 금리 때문에 내려가지만 이게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도달해. 그러면 거기서부터 급등해서 올라가. 이런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여의도에 들어가고 했을 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가 이제 보면 막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면 증권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고 출신이다.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갔겠습니까? 은행 가죠, 당연히. 그 다음 잘하는 사람은 일반 회사 가죠. 뭐 무역회사 간다든가 뭐 이런 쪽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회계하고 뭐 이러는 사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권회사에 누가 오냐? 그 중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였다가 갑자기 증권회사가 팍 터져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형태가 됐죠.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이 폭발할 때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들을 갖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다.
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쳤던 선배들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는 건 내일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주가가 올라간다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왔다. 한 해 동안의 주가가 연초에 비해서 연말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어쩌고 하면서 이 양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맞지 않으니까 이게 대혼란이 벌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어쩌니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딱 그 시점에 있었던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너무 조급함을 느끼지 말고 차분하게 시장을 관망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기다려봐도 괜찮겠다. 예. 예. 아, 센터장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항상 보게 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받아들이고 이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자꾸 이제 그 이 상상의 나래를 굉장히 많이 펴가지고 떨어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예요. 올라갈 때는 확 이제 우리 유토피아가 이제 이게 펼쳐졌어.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일단 아무튼 충실하게 인내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식 시장은 올해 박스권 내에 있다라고 보시고요. 부동산 시장은 올해 내내 약하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이종우의 경제 원탑에 이종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